상수. 도형. 전부 다 상수나 도형이나 천체나 기수나 그런 걸 가지고 천부경을 다 해석했어요.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숫자가 많이 나오죠. 1, 2, 3, 4에서 만까지 나오죠. 100, 천자만 빠지고 1, 2, 3, 4에서 81자 가운데 1, 2, 3, 4가 다 나오지. 1, 2, 3, 4, 5, 6, 7, 8, 9, 10까지 나오고 만자가 두 번 나오고 백천만 빠졌어요.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모두 다 그 수학적으로, 수리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또는 이런 식이나 여러 가지 그런 도형식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하고. 그렇다면 천체 우주이 돌아가는 우주 360 5도 그 돌아가는 그런 걸로도 해석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기수로 이제 운명, 운수 같은 걸로 이렇게 이제 기수로 설명하기도 하고, 그런 책들이 한 10여 종류 나와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이런 게 좀 없어요. 정략적인. 정략적인 해석도 없고, 또 이런 것도 없어요. 지금 10여 종류 나온 책들 보면은 거기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지, 성리학적인 차원에서 이걸 해석한 것도 없고, 또한 최상 진리에 의한 해석도 없어요. 그게 아쉬워요. 그래서 이번 하묘관에서 여러분에게 더운데 이렇게 태풍 끝에 지금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사실은 못 올 것 같은데 했어요. 내가 몸이 좀 덜 좋아가지고 걸까 말까 못 할 정도까지 갔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태풍이 지나가듯이 조금 지나가서 지금 하게 됐는데,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은 정략적인 차원, 또한 최상 진리에 입각한 의한 그런 해석을 하고자 합니다. 다른 상수, 기수 모두 수학적인 것 또는 천체 도형 그런 식 해석은 여러분이 시중에 나온 천부경 해석에 대해서 책을 사보시면 되고, 그것은 언급할 필요가 없어요. 책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 자리에서 해석하고자 하는 목표는 주로 이제 성략적인 차원, 또한 최상 진리에 입각한 그런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중국 책 가운데 황제 음부경이라는 책이 있어요. 부자가 똑같죠. 천부나 음부나. 음부라 하니까 무슨 이상하게 사람 인체의
음부로 생각하지는 마세요. 음부경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국 그 서적으로서는 굉장히 특수한 책입니다. 그래서 옛날 양인산 같은 이는 불경에 별 손색이 없을 마치 중국의 그 책 가운데 음부경은 굉장히 위대한 책이라고 양인산이 아주 크게 아주 호평했습니다. 양인산 같은 이는. 양인산은 음부경 해석을 했어요. 양인산이. 그런데 음부경에도 경이 천부경보다는 몇 배, 몇십 배 더 많습니다. 분량이. 많은데 거기에 핵심은 뭐가 핵심이냐? 내가 통틀어 다 보아도 이 말이 가장 음부경에는 제일 핵심이라요. 이게 음부경에 나오는 말이거든요. 이런 말은 동양 철학 중에 최고 철학을 말하는 그런 경이니까 이런 말이 나오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오겠어요. 음부경의 가장 핵심은 저거예요. 우주가 재호수하고 우주가 손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우주를 크게 보죠. 인공위성 타고 우주를 아무리 횡단하고 우주를 누비고 다녀봐도 억만년 횡단을 해도 끝이 없다고 그렇게까지 평할 정도인데 우주가 손에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참 우주가 별것이 아닌 것. 이 시계보다도 더 작은 걸로 지금 본 거예요. 우주가 사람의 손아귀에 쓴 이 시계가 내 손에 있듯이 우주가 이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말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불경이나 같잖아요. 불경에서도 그와 비슷하게 나오죠. 만화가 생것이니라 만 가지 조화가 내 몸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건 음부경에서 말한 그겁니다. 여기 천부경에는 그런 말이 없지만은 음부경도 대단한 경이죠. 그래서 천부경에는 저런 말이 없어도 전말과 비등하고 전말보다 못지않는 그런 문구가 있어요. 천부경에도.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걸 발견을 못하고 무슨 천체 운행도수나 수학 공식으로 이 숫자의 기원이나 그런 것으로만 설명을 하니까 진리 돼서 캄캄해서 도에 대해서 어두워서 그래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정다산 같으니 정량용 같으니 대단한 학자입니다. 저 주효연보다 못할 게 없어요. 박식은. 주자. 굉장히 박학 다시갑니다. 이거. 주자 말이죠. 송나라 때. 주자라면 가장 육군자 중에도 최고 안 꼽습니까? 정주학 할 때 정자 주자. 정다산이 굉장히 박식하고 박학합니다. 손 안 되는 게 없어요. 여러 가지 현대 신진 문물까지도 다 그 지식이 해박해서 알았잖아요. 목민신서가 바로 정다산에게 손에서 나왔죠. 목민신서. 이것은 별것도 아니라요. 목민신서는 봐봤자 별로 친통할 게 없어요. 정다산의 거시기는 여유당 전집에 가서 자세히 나오죠. 여라는 것도 유라는 것도 도덕경에 있는 말을 따가지고 여에 유해하는 그 말을 따가지고 자기 호를 여유당이라고 그랬죠. 다산이라도 하고.
왜 이렇게 말을 하냐면 정다산 같은 박학이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에. 그러나 그분이 박학 다시 해도 도에 대해서는 그렇게 밝은 지식이 없어요. 도와 학문이 모두를 다 겸한 사람이 잘 없어요. 도와 학문 두 가지를 다 겸하면 가장 위대한 성자죠. 지식은 굉장히 뛰어나는데 역시 도에 대해서는 조금 어두워요. 그거 전집 같은 것, 그런 주역 같은 건 해석도 있고 주자가 잘못된 것도 다 수정을 해가지고 잘못된 걸 다 교정해서 해석한 것이 나오는데 그래도 도학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박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도라고 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노자 도덕경에 도라고 하는 것은 노자는 이런 말을 했죠. 그래서 노자는 도와 학을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말했죠. 우리 인간들이 학문을 할 적에는 날로 더한다. 학문이라는 것은 지식이기 때문에 학식이라는 것은 나날이 공부를 하면 공부한 것마치 더 많아지잖아요. 국민학교 1학년 공부보다는 2학년 가면 더 알고 3학년 되면 더 잘 알고 6학년 되면 더 잘하고 중학교 가면 더 잘 알고 고등학교나 대학교 나오면 더 많이 알잖아요. 그래서 학문을 가는 데는 날로 더한다 이거예요. 지식이 자꾸 불어나요. 그러나 도를 하는 데는 그런 게 아니에요. 도를 하는 데는 날로 덜어져요. 반대요. 덜어본다는 것은 아는 지식이나 생각이나 잡념이나 온갖 그 망상을 덜어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음을 비우고 생각을 거두고 하는 것에 도를 닦는 공부거든요. 그러니까 도는 지식이 많아가지고 지식을 잘 걸르고 잘 정화를 잘하는 게 바로 도라요. 지식에 거달려가지고 지식에 팔리면은 도를 모르는 사람이고 학문을 고금 동서고금 모든 제자백가의 학문을 다 알고도 마음을 비울 때는 하나도 없어야 돼요. 텅텅 빈 거라 돼요. 텅텅 비었기 때문에 자꾸 덜어버리죠. 덜어버려요. 가령 만 개 있는 것을 줄여서 천 개로, 천 개를 또 백 개로, 백 개를 또 열 개로, 열 개를 또 줄여서 하나 둘로, 하나 둘까지, 하나까지 줄여버리고 하나에서도 더 거기서 초월해버려야 되죠. 그래야 도에 가요. 그러니까 천부경도 도학적 차원에서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덜고 또 덜어가지고 써 함이 없는데 무유 경지에 이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역대의 그런 박학 다시 간 학자들이 도를 제대로 잘 모르는 이유가 더 어려운 관계가 바로 이거예요. 마음을 덜어버리니까 생각을 다 덜어버리고 덜고 덜고 또 덜어버리니까 그야말로 공공 비고 비인다 말이야. 공공 여야라.
논어에 공자도 나오잖아요. 공자가 공자 마음 자세도 늘 공공여야랑 턱 비에 있단 말이야. 불교에 뭐 오원이 다 공했다 뭐 아공 법공 구공만 말한 게 아니라 공자 논어에도 이런 말을 해요. 비고 빈자리. 비고 빈자리에서 이 천부경을 보아야 제대로 해석이 된다는 거죠. 천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이라고 하는 개념이죠. 하늘이나 하느님이나 하늘이나 여러 가지로 하는데 이 개념은 중국 고대로 붙어서 우리 한국에 이르기까지 동서고금을 방문하고 하늘천자의 개념은 여러 가지로 나옵니다. 천부라는 천자. 천자가 천이 바로 천부가 바로 도라요. 도 하늘의 부작이라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떤 도장같이 도장으로 생각해서는 착각이에요. 물론 도를 아는 사람은 도장도 만들 수도 있고 부작방맹이도 될 수도 있고 해인도 될 수가 있지만은 근본은 천부가 도입니다. 도. 도를 천부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천 하늘에 대한 개념은 기운이 쌓인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적기. 천이라고 하면 적기로도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기운이 쌓인 거다. 공기가 쌓이고 쌓이건 공기가 멀리 깊은 바다같이 쌓인 기운이 바로 천이다. 그것은 논형책에서 그런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천에 대한 개념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 좀 적어볼까요? 너는 고원이다. 이런 식으로 천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운이 쌓인 것도 천이라고도 하고 높고 먼 하늘, 사람 머리 위에 있다 해서 이마전자, 머리 꼭대기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는 만물의 주제자라고 그러니까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있어가지고 만물을 주제한다고 주제로도 보이기도 하고 태양도 천이라고 합니다. 태양. 그래서 태양의 하루도 일텐, 일천, 이틀이면 이천, 그런 식으로. 친도, 친을 또 천이라 하기도 하고, 자연을 또 우주, 대자연을 천이라 하기도 하고, 군왕도 천이라고 합니다. 천자 임금이라고 하죠.
천재라고 하지요. 천군이라 하기도 하고 천재라고도 하고 아버지도 또 하나님이라고 아버지도 하늘이라고 하지요. 예? 또 남편도 하늘이라고 합니다. 남편 만약에 천분기탁이라고 이런 말이 있죠.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갈라진다고. 자기 아버지가 죽은 것도 천분이라 할 수도 있고 또는 남편이 죽은 것도 천분이라도 합니다. 자기 어머니가 죽으면 기타이라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도 표현도 하고 이건 인간에 대한 관계로 말한 거죠. 치절을 창이라 해도 하고 이건 이제 이것은 완전히 진리에서는 도를 창이라 해도 하고 명을 창이라 해도 하고 일을 창이라 해도 하고 운수 천운이라고 하죠. 치운 그렇게 천자의 정의가 여러 가지 나옵니다. 구천 같은 거, 구천 같은 것도 다 천재, 천주 전부 다 천에 대한 의미가 나오죠. 이것도 내놔 구천이라는 것도 구중천 아홉 개 뭐 하나. 그렇기 때문에 개념이 이렇게 복잡하니까 알기가 어렵죠. 그렇다면 여기서 천부경은 바로 이걸로 보는 게 제일 좋아요. 다른 것보다는 바로 도와 명 천명이라도 하죠. 이 진리 자연에도 통하고 친에도 통하고 부라고 하는 것은 뭔 뜻이냐면은 부절 부사라고 하죠. 그런데 부도 바로 부절이라는 것은 옛날 그 진짜 병부 나라 임금이 친아들한테 그 표시로 이렇게 만든 부절 옥새 세자입니다. 나라 임금의 도장 옥새를 또 부라고 부세라고도 합니다. 옥새 세자요. 성이라도 하고 여러 가지로 말합니다. 호부라고도 하고 그런데 부를 또 도라고도 하고 법이라고도 합니다. 도로도 표시하고 또는 법으로도 표시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천부는 이렇게 보는 게 더 좋죠. 옥세니 무슨 그 호신부, 어? 부작 같은 거 이건 부작이죠. 이건 상사를 성이라 하고 그래서 천부라는 그 말이 다른 데도 나와 있어요. 회남자 것이 여시 춘추에 보면 나오죠. 회남자에는 구천에 대해서 나오는데 여시춘추에 보면은 그게 바로 나옵니다. 여시춘추 18정류에 보면은 천부동야라는 말이 나와요.
천부동야라는 그 문구가 여시 춘추 거기에 보면은 나옵니다. 거기 보면 천부동야라. 정유라는 책 이름이죠. 정유편, 정유편에서 천부동야라. 그러면 부는 도야하고 동은 합야라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 주에 이렇게 나와요. 부는 바로 천부동이라고 하는 이자하고 이자를 해석할 때 부는 바로 도고 부는 도다 이거예요. 부란 말은 바로 도를 말한 거고 도자고 또는 동자는 바로 합한다는 뜻이다. 부합된다는 뜻이다. 그래서 천부란 말을 하늘의 부작이니 하늘의 옥새니 하늘의 무슨 인장으로 보지 말고 하늘의 도다 천도 천도와 같은 대도직지에서 말한 대도다. 천부는 바로 대도예요. 천부 이꼬로 대도요. 음부같이 열자 충화경에 보면은 이게 나오죠. 충화경 제1편에 가서 첫째 편에 천서 나옵니다. 천서 이 천부라는 말이 바로 열자 충화경 제1편 천사라는 말하고도 같아요. 천사나 천부나 같아요. 그렇게 보면 돼요. 천사라고 하는 것도 내가 도를 말한 거라. 하늘의 성이라고 했지만은 천도를 말한 거라요. 열자는 노자 다음 도교의 가장 큰 성현이죠. 노자, 열자, 장자 그렇잖아요. 그래서 단재 천부경도 역시 대도를 말한 거다. 도다 말이죠. 도로 보는 것이 가장 현명하게 잘 보는 판단이란 말이죠. 제목은 그쯤 하면 되겠죠. 이제. 예? 그래서 단군은 수만 년 전에, 수십만 년, 수백만 년 전에 우리나라 환족의 가장 중추적인 그런 군주로서 이 우리나라 치국의 홍익 인간의 그런 그 사상의 가장 그 토대, 그런 모체로서 천부경이 전해진 것을 단군 때 이것이 이제 전수 받아가지고 태백산 암석에 이렇게 고전으로 되어 있던 것을 최고운 선생이 지금 한문으로 옮겨가지고 현재의 80일자 이 한문 천부경이 세상에 전해졌다고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